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자 코치 독서모임 규장서 대표리더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그 14번째 지금 하는 일을 당신의 천직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직은 누군가가 선물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문가가 되어 천직으로 만드십시오. 셋째, 나의 직무를 깊이 탐색하여 배움의 효과를 얻기 바랍니다. 연수입 10억을 목표로 세울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가 큰 문제가 되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많이 천신만고 끝에 구직 활동을 해서 간신히 취직되었는데 지금의 일을 하고 있을 뿐 천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한들 약간의 기술을 연마하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수입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무엇보다 천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노우에 히로유키 씨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마음가짐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료 세계에 점점 빠져들고 어느덧 치과 의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경험에서 천직은 누군가가 선물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천직으로 키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업일을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영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서비스업이라면 디즈니랜드의 서비스 마인드나 리츠 칼튼의 경영인형 같은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공부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배울 기회나 교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자신이 맡은 직무의 세계가 얼마나 큰 깊이를 가졌는지 알면은 계속 그 길을 탐색해보고 싶어집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신의 천직으로 만드는 것, 그것 또한 배움의 효과입니다. 공부에 미치면 당신의 일은 곧 천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